이용섭 대통령직 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. 줄곧 지지율 1위를 지켜온 이 부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하면서 민주당 내 경선 구도가 새로 짜여지게 됐습니다.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6.13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이 전 부위원장은 시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다음 주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 이 전 부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파고들기 위해 연휴천으로 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. 1월 말까지나 로드맵 완성되고 청년 일자리가 보고 설날 민심 거 하나 되기도 있겠지 그랬을 거라고. 이 전 부위원장은 여론조사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민주당 내 경쟁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. 민영배 광산구청장은 후보 자격이 없다며 평가절하했고 다른 후보들은 예상됐던 일이라면서도 여론의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.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 합종 연행 가능성은 더욱 커졌고 치열한 경쟁 속에 폭로성 이전 투구 양상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. 이용섭 전 부위원장의 출마로 민주당 내 광주시장 경선 구도는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. KBC 정정희입니다.